영동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하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.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구준혜 기자입니다.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영동군 유치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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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동 군민 4천여 명이 결의 대회에 참가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간절히 염원합니다. 앞서 45개 민간단체가 유치위원회를 결성했고 5만 인구 중 3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. 군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살릴 절호의 기회라며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영동에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.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소를 할 수 있다라는 명을 받았을 때 이거는 100년에도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. 양수발전이란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린 뒤 흘려보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. 영동군을 비롯해 경기 포천, 강원 홍천 등 전국 7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발전소 건설 기간은 약 12년, 투입되는 예산은 8,300억 원에 달합니다. 영동군은 충청권 최초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관광지로 육성을 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희들이 모으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 예정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. 하부댐이 들어설 양강면 산막리 주민들은 한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. 4대, 5대, 6대까지 살아온 고향이고요.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.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